오늘 티어프를 할 건데 뭐 그냥 보편적인 생각대로 좀 올려볼게요. 여기 오링 있었지? 네, 밑에 있는. 괜찮아. 오링 먼저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조로 대신 인연 루피 내가 올렸나? 네, 조로 대신에. 자, 여러분들 이거 방송 초반에, 아 이거 영상 초반에 꼭 공지해줘. 자, 조로 대신 엠마 조로 대신에 자 인연 루피를 올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. 내가 제가 보기엔 다 비등비등해요. 맞아요. 이쪽 친구들 다 비등비등해요. 근데 나는 그래도 영도피를 앞에 놓고 싶어요.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쓰는 애들만 써요. 맞아 맞아. 이제 이 이상 다른 애들을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여기서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이제 마르코 상위호환의 킹이 있기 때문에 마르코가 제일 뒤로 가고 요거 네 개는 특징이 뚜렷하잖아요. 요거 울티까지도. 그쵸. 근데 울티보단 요 네 캐릭터가 전 난 것 같거든요. 여기서 우열을 가리기는 또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된다. 자, 그러면 일단 여기 A까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. C키는 사실은 한국 유저들이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B에 두겠습니다. 일단 자, 우타, 오뎅, 제파 중에서는 우타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우타는 많이 보였고요. 제파는 제가 뭐 요번에 영상에도 이제 오늘 올라갈 영상에도 나오는데 조로랑 1대1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. 오. 변신이 풀려가지고 한대 툭 건드리면은 이제 변신이 풀리니까 그 수비수 역할을 못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그게 너무 좀 아쉽기도 하면서 이제 티어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우타, 제파, 오뎅은 비슷하게 보는데 이제 오뎅은 못 써요. 지난번 그 뭐야 인수형 카이도까지 나왔을 때 티어표를 참고를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1위를 샹크스에 놨어요. 2위가 오링이고 3위가 킹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바뀌었어요? 지금은 일단은 1위는 오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거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로랑 빅맘이랑 또 1대1을 해봤는데 서로 못 잡아요. 아, 서로 못 잡는구나. 네, 서로 못 잡고 빅맘이 또 많이 좀 유리하더라고요. 조로가 살짝 밀리는 느낌? 자, 그러면 일단은 오링이 1등인 건 맞는 것 같고요. 피샹이 2대인 건 맞는데 저는 이 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. 킹은 5위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예요. 제가 봤을 때 인카보다도 킹이 나아요. 그리고 로저가 내가 킹보다 못해요. 로저 로저 조금 뒤로 가야 될 것 같아. 로저 인수형 카이도보다 나아요. 그리고 회전왕 루피가 킹보다 못해요. 그리고 야마토가 루피랑 버금가요. 고로가 3위가요. 저는 일단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카이도가 조금 앞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인수형 카이도가? 네. 이제 슬슬 또 이제 고육성 카이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보이기 때문에 아 얘네 껄끄럽습니다. 특히 뭐 오링도 그렇고 뭐 샹크스, 조로 전부 그 회복기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네. 회복 불능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거든요. 한번 걸리면 그래가지고 저는 카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원카랑 이제 얘네 둘은 진짜 좀 띠띠해.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애매합니다. 거의 이제 꼴찌에서 우열을 다투는 그런 느낌이네요.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. 이게 맞는 것 같고 샹크스는 아 이제 뭐 이제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 그래서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모르지. 근데 이제 조로가 좀 더 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.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피샹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시키를 그럼 이쪽 끝으로 놓고 하면 1위의 오링. 오링이요. 그 스킬이 벽 뚫고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. 아 벽을 뚫고 들어가요? 네네. 그래가지고 굉장히 쓸만합니다. 그리고 사거리도 엄청 길어요. 아 처음에 나왔을 때 물몸이다 뭐다 막 띠띠하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뭐 평가가 180도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초패는 진짜 한 일주일 이주일 이상 써봐야 돼. 몰라 필샹. 아 나는 근데 필샹이 딜빵이 잘 들어가니까. 근데 나중에 조로가 딜방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확률이 높다고 봐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왜 저래? 진짜 왜 저래?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무언해주네를. 자, 여러분 킹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성으로는 킹만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킹을 굉장히 추천하고 그
막 초패 뽑다가 킹 하나 나오면 기분 좋거든요. 그래서 아 맞아요. 어, 생각보다 괜찮네.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킹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5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딜빵 넣는 데는 사실은 지금 보스전 같은 거 할 때 사실 5왕 루피 같은 거 사실 루피 와 루피는 뭐 샹크스가 이게 추락할수록 루피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5왕 루피는 저는 진짜 그래도 계속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. 꾸준하다 보고 있어요. 내가 진짜 못 뽑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아쉽습니다. 근데 아무리 좋은 케어도 컨트롤이 안 좋으면 근데 자기 손에 맞는 캐릭터가 있어요. 맞아. 우타가 그렇게 좋은데 저랑은 안 맞아요. 저도 우타 안 맞아요. 느려요. 우타 못 쓰겠어. 네 맞아 맞아.